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장래의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살아가는 삶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장래의 심판 때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것만 약속해주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죄에 대한 자유를 약속해주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짓고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죄에 빠져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 용서를 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해 주실 때에 현재의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지난 죄만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며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몸이 원하는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육체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함으로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죄를 통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할 우리 몸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제 묵상한 11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13절에서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는 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죄는 오직 우리의 육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믿는다면 육체가 원하는 온갖 더럽고 악한 일에 유혹을 받아 그 욕심에 순종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하였때만 이제 죄는 사라지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기에 또 다시 또다시 자신을 죄로 더럽히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믿는다면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내가 잠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었어도 나의 지난 죄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짓게 될 죄까지 모두 다 용서되었기에 죄가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위협해와도 결코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는 법을 통해 나를 위협합니다. 내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죽음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죽음처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법을 통해 나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은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을 대신해서 완전한 제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 행위가 아닌,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요. 내가 만일 법 아래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을 텐데,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떨며 죄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무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 죄에서 구해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질문을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고 있습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도저히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들이시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나를 유혹하는 육체의 일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나를 거듭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